광주 지역 불교계가 지난 주말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빛골 관등회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제등행진과 대동한마당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관등법회도 최소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빛골 관등법회 현장에 광주 BBS 김종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빛골 관등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법회는 지역 불교계와 이용섭 광주시장 등 정관계 인사, 불자 등 7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예년 같으면 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시민 문화축제로 치러져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10분의 1로 줄이는 등 행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또 제등행진이나 대동한마당, 불교문화체험 등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들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례 없는 고난의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 대혼란을 극복할 밝은 지혜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깨어나주는 따뜻한 자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564년을 맞아 우리는 다시금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이런 재앙과도 같은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법회는 명종과 육법 공양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관불의식, 백영사 주지 무공 스님의 봉축사, 전송광사 주지 현고 큰스님 법문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약사열의 기도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뜻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염원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은 미혹과 거액 속의 중생을 광도하시는 거룩한 태양이 이 땅에 솟아오른가 같고 여덟 가지 업풍을 소멸시켜 안락한 극락정토를 이룩하신 바 같습니다. 오늘 관등회가 밝히는 불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등불의 힘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경제 위기를 이겨내서 무생명들이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불교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한달 연기한 가운데 오는 30일에는 전국의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예정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